아니 이번에 그 태엽 감았던 그 리안 씨 만졌던 인형 뮤직비디오에 네. 그 인형은 촬영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아마 다시 소품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그게 약간 되게 소품들 하나같이 예뻤거든요. 네. 약간 빈티지 그런 인형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다시 빈티지 샵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아, 아마도. 예. 혹시 워너비에서 내 파트 말고 탐나는 다른 멤버의 파트 있나요? 그 유나 파트에서. 네. 거기가 되게 앙칼져가지고 네. 네, 네. 진짜 약간 녹음할 때 유나가 네. 거기를 굉장히 잘 살리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 여기 되게 재밌는 파트구나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아, 이지 씨 스타일로 불러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예, 그렇게 저기 미안하지만 신경 좀 까줄래요. 괜찮은데요, 괜찮아. 네. 예. 먼저 유나 씨 앞머리를 예 자를 결심을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그 앨범 자켓 네. 티저 뮤직비디오까지 앞머리가 네, 없이 촬영을 했다가 갑자기 딱 그렇죠. 쇼케이스 무대를 봤는데 네. 유나가 뱅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저도 놀랐거든요. 사실 쇼케이스 이틀 전에 네. 저는 이제 막 잠에서 깨서 샵을 딱 도착했는데 네. 유나야 앞머리 오늘 자를 거야. 갑자기? 네. 갑자기? 그래서 뱅이 생겼는데 쇼케이스 날 보여주려고 조금 참고 아끼다가 예. 딱 이렇게 팡 터뜨리려고 그러셨던 거였어요. 이틀 전에 이마를 찧었나 혹시? 아이고 상처가 걱정하실 거면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테이블에서 리안 씨가 음식을 막 발로 툭툭 치면서 다니잖아요. 그거를 채령 씨가 만약에 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네네. 아쉬워요. 그게 원래 제 원래 제가 원래 제 거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왜 바뀌었을까? 그럼 감독님이 바꾼 건데 그렇게 되면. 그러게요. 아 우리 제가 원래 뭐였는지는 모르겠고 채령이가 그 샹들리에 네. 그거였던 거는 맞아요. 들었어요. 네. 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채령 씨가 한번 재연을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원래 채령 씨 파트였다는 거 오늘 처음 알게 된 TMI. 요즘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믿지? 아. 에러.